어느 분이 그랬어요. 5년 동안 타면서 사회를 생긴 기사 한 번도 끊은 적이 없다고. 안녕하세요. 밀매 전문기업 아트원입니다. 자, 이제 초가을인가 봐요. 하늘 그리고 매미 울음소리가 엄청 큰데 바꿨어요, 마이크를. 자, 오늘의 중요한 거는 마이크 바꾼 게 아니고 오늘은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이 아닌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이 입고가 되어서 실내 쪽에 그 무언가를 했는데 왜 아트원으로 왔는지 한번쯤 영상 담아보겠습니다. 요즘에 뭐 페이스리프트도 많은 이야기 나오는데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 페이스리프트 돼도 이렇게 해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영상 주제를 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외장은 스틸 재질의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이고요. 스노우 화이트 펄 차량이고 아트원에서 도와준 거 한번 비춰보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자, 본 차량은 고객님께서 타시던 차량인데 아트원에서 도와준 건 바로 디럭스 리무진 시트. 실내는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 코튼베이지 단일 칼라만 나오죠. 거기에 쿠션감, 즉 30mm 이상의 빵빵 쿠션과 허리를 잡아주는 버킷, 그리고 무쿠션까지 장착을 하면은 장거리 운전 시에 훨씬 피로감이 덜 하기 때문에 디럭스 리무진 시트를 많이 하는데 아트원에서 도와드렸고, 바닥 쪽은 컬팅 자수 베이스 도와드렸고, 매트는 고객님이 기존에 쓰시던 매트인데 라인 매트와 흡사합니다. 자, 1열 쪽 비춰드렸고, 요는 2열이죠. 고객님께서도 마찬가지 여러 업체를 다녀봤는데 아트원으로 온 이유, 아트원이 가장 깔끔하게 작업한답니다. 그래서 글로벤 하이리무진 못 산 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아트원에서 이렇게 요트 바닥 쪽을 도와드렸는데 와, 예쁘다. 이 애기 신발이 상당히 귀엽지 않나요? 그리고 아이들이 이렇게 다닐 적에 뭐 흘리고 할 때도 마찬가지로 쓱 쓸어내면 되는, 즉 실제 요트에 사용되는 헤링본 디자인이고요. 미끄럽지가 않다는 거죠. 기존의 장판이나 다른 재질에 비해서 헤링본 요트 바닥은 미끄럽지가 않습니다. 제가 실내 쪽 들어가서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와, 신발, 야, 정말 귀여운데. 자, 제가 착석을 했는데 2열에도 디럭스 리무진 시트를 했어요. 더불어 2열에 그 뭔가, 즉 보이는 것처럼 스위블링 회전 시트가 되어 있는데, 아트원의 회전 시트는 스위블링 회전 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한 레바로 전후 좌우가 된다는 것이 특징이고, 가장 큰 특징은 회전 시트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높이가 높아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즉 아이들이 앉았을 때 높아지면 상당히 불편하거든요. 어차피 회전 시트도 제가 한번 앉아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회전 시트에 앉았는데 사실 바닥 쪽 비춰줘 보십시오. 바닥 쪽에 헤링본 요트 바닥이 상당히 깔끔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이물질을 흘렸다든가 과자 부스러기 흘려도 한 방에 딱 닦아낼 수가 있고요. 회전 시트를 하는 이유, 서로 마주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유아 시트를 아이소픽스가 있기 때문에 유아 시트를 하고 엄마와 서로 마주 보면서 이동을 할 수가 있고요. 사실 성인 이동할 때는 당연히 앞보기를 한 상태에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순정 쪽에 커튼 허니콤 블라인드, 늘 얘기했죠. 아트원의 이중고지 허니콤 블라인드는 완벽 개방인데 주름식 커튼은 이렇게 이 부분이 좀 가린다는 거, 그 부분을 자꾸 지적을 했는데 뭐 나름 나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상부 쪽도 한번 비춰주시죠. 순정 하이리무진 상부 쪽, 매일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상부 쪽만 자랑하고 했는데 순정 스마트 TV, 그리고 공조 시스템, 그리고 조명 시스템, 여기에 조명이 있는데 이 부분도 상당히 깔끔합니다. 나름 순정도 깔끔한데 일단 모니터 부분이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고 있어요. 즉 안드로이드가 탑재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타 주변 기기를 연결해서 핸드폰으로 연장해서 보는데 사실은 안드로이드가 탑재된 모니터가 훨씬 더 유리합니다. 자, 우리가 도와준 거, 시트 쪽 회전 시트, 그리고 요트 바닥 디럭스 리무진 시트가 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후속 쪽에서도 중요한 게 있어요. 후속 쪽에서도 뭔가 보여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후속으로 가시죠. 자, 후속에서 비춥니다. 아직 늦여름이라 땀이 나요. 상당히 더운데 어쨌든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 후속 쪽에 커튼부터 비춰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완벽 차단 효과 있고 개방 시에는 이 부분이 좀 가린다는 것이 단점이고, 와, 옷걸이 저희가 한 거 아니고요. 자, 루프 쪽도 비춰주시죠. 후속 쪽에서도 매일 글로벤 하이리무진 비췄는데 안쪽에서 루프 쪽 비춰주시면은 21.5인치인가 23인치인가 모르겠습니다만 스마트 기기를 연결해야 되고, 전체적인 디자인, 그리고 1열의 디럭스 리무진 시트, 2열의 회전 시트, 리무진 시트, 바닥에 헤링본 요트 바닥을 저희가 도와드렸죠. 그리고 3열의 독립 시트와
사열의 싱킹 시트를 드러내고 바로 그 논란이 소지가 컸던 글로벤 수납함을 장착을 했습니다. 어느 분이 그랬어요. 5년 동안 타면서 사열의 싱킹 시트 한 번도 꺼낸 적이 없다고. 그렇게 되면은 낭비죠. 어떻게 보면 연비, 제동녀, 기타 수납 공간이 불편한데 이분은 과감하게 이렇게 싱킹 시트를 드러내고 글로벤 수납함을 설치를 했습니다. 글로벤 수납함 사실 수출도 되고 인기가 상당히 많고요. 글로벤 수납함을 설치를 했을 경우에는 연비, 그리고 제동력, 그리고 수납력이 좋아집니다. 자, 그리고 이 위에는 그 유명한 3D 매트 딱 깔아주면은 밑에가 싱킹 시트가 있는지 수납함이 있는지 전혀 모르겠죠. 그리고 이물질들이 밑으로 쏟아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3D 매트 딱 끼면 됩니다. 자, 어떠신가요? 오늘은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이 아트원에 들어왔는데 사실은 이분도 여기저기 많이 헤맸었고 글로벤을 먼저 알았으면 당연히 글로벤을 선택을 했겠죠. 하지만 이미 차량이 나와 있는 중에 그래도 아이들과 함께 깔끔하게 차를 타기 위해서 아트원으로 입고를 시켜주었습니다. 자, 아트원 24 채널에 들어오시면 매일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보였는데 가끔은 이렇게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도 영상 올리겠으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아트원에서는 현재 9월 또 이벤트 준비하고 있습니다. 즉 계약 이벤트도 준비하고 있으니 꼭 구독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어우, 눈여름 더위가 대단하네요. 땀나는 거 봐봐. 오늘 또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바이바이. I've never seen you with such tired eyes. And everything